전용기 질렀습니다. 나중에 가서 조립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제 손가락 믿으시죠?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시죠? 구독과 좋아요! 제가 둥이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비행기를 들고 일산IC에 왔어요. 이거 좀 날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흔쾌히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잘하면 이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잘못하면 콕 처박히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댓글로 이거 내가 샀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내 편들이라고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자, 일단 내 전용기 한번 띄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아니, 어려운 걸 갖고 오셨네요. 근데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다면서요. 중 고수들이 날려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익스피리언스가 레벨 3네요. 일단 오. 매뉴얼을 보면 이게 그림만 있어요. 저도 뭐 매뉴얼 그림 보는 거 위주로 많이 보고요.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 매뉴얼은 특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거 진짜 이게 너무 당혹스럽던데 난. 일단은 뭐 맞춰볼까도 했는데 이걸 어디다 끼는지도 모르겠고 얘가 뭔 선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날씨 헛했더라고요. 조기 비행기나 접을 줄 알았지. 저도 잘못해요. 여기에 들어있는 크릴 본드 같은데요. 네. 얘보다는 401이랑 얘가 훨씬 닮았죠? 네네. 그다음에 경화제를 쓰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거 충전 하나 물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뭐 매뉴얼 순서대로 하시죠. 예. 또 요 채널을 보시고 IC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에게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 하신 겁니다. 오래 주게. 비행기 다 반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체 예. 연결을 하겠죠? 예. 이게 꽉 조이면 이게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그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비행기는 랜딩기 쪽이 랜딩하다 보면 뭐 충격을 많이 받죠.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런 데 한번 본드로 제가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문만 붙이시고 붙이셨네요? 네. 정문은? 그건 했어요 저번에. 네. 그건 쉽더라고요. 일단 했습니다. 네네. 껴요? 소리!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해야 될 게 시뮬레이션. 한번 가볼까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왼쪽이 뜨는 거예요. 네네네. 왜 나가지 얘? 드라이버 사드. 나 한번 해봐. 헬리콥터처럼. 술을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해봐요. 너무 좋지요. 왔죠? 아무도 여기 이거 오기 생기네. 여기서 헷갈리는구나. 자, 제가 둥이 이제 날리러 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유후! 예!
저 비행기가 세상 어렵대요. 저거는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제 비행기가 아니고 똑같은 기종의 저기 사장님 비행기예요. 제간 둥이 제가요 아까 그 만든 비행기를 날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는 너무 상급자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연습기를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연습기를 주셔갖고 요걸 갖다 이제 날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기대해주세요. 요거 어떻게 날릴지 저의 손, 제 손가락 믿으시죠?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조금 분다. 그리고요 저 오늘 이 비행기는 처음 날리는 겁니다. 오늘 너무 떨려요. 날려보는데 깜짝 놀랐죠? 나도 나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완전 신기하네 이거. 와 맞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와 너무 사들 막 부들부들 말도 안 나오네.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 했는데 그래도 잘 날았어요. 이 비행기가 좋은 거겠죠? 사장님이 추천하신 비행기가 그래도 이게 저 입문용으로 이만한 비행기가 없다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어쩜 이렇게 잘 날아주는지 너무나 고맙네요. 너무나 아주 잘 날아서 흔적들 보이시죠? 제가 이거 요거는 한번 내가 살짝 부딪혔어. 부딪혔고 나머지는 이거 착륙해갖고 멋있게 착륙해갖고 바퀴가 이렇게 흙이 묻은 거야. 이걸 내가 이렇게 날렸다니까요. 여러분 비행기 도전해볼 만합니다. 나도 했잖아. 그죠? 제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콘텐츠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